그냥 수다 정도로 보여드리겠고요. 제목은 고인물들의 수다. 왜 그렇게 하면 나를 87년생들 진짜 시간 세척 나면 제일 먼저 맞고 이빨 깨지고 하는 거였어 원래. 원래 그렇지. 얘기해야 넘어가야 될 국대랑 온 팀원들이 안은 보호해야 된다. 내 집에 있는 모든 장비로 내 집에 다. 우리는 솔직히 싸움물이고 빡빡빡 쏘니까 옆에 10명이 아웅다웅다. 우리는 늑스다리들만 하는 그런 게임에서 우리 다음은 뭔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열리지 않는다고 두드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 큰 말로는 족같으세요. 부러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지. 소비자의 이름으로 모인 거지. 그동안의 협회나 단체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스트레스 받는 오해가 얘네가 무슨 이권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우리가 좀 조심스럽고 굉장히 민감한 게 그런 이유가 돼. 고인물 수다 좋다. 나중에 게스트 좀 모셔보자. 뭐? 모상호, 모희범 뭐 이래가지고. 그렇지. 아니야, 국방TV에서 노는 사람들은 거기서 놀라고 하자. 아니야, 나는 솔직히 모희범님은 모르겠는데 모 상호님을 한번. 너 참 되게 일찍 알았지? 그니까 그분이 진짜. 상호. 많이 친하진 않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어렸을 때 자기 뭔가를 하려고 고생했을 때 그 시절을 본 게 있어가지고. 뭐 하려고 했는데? 상호가. 얘기하기 힘들면 하지 마.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자, 전공 기자. 그거 하려고 진짜 저기 가서 뭐. 그거 고생하고 굶주렸는지는 모르겠어. 굶주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때는 참 좀 화상 통화를 했을 때는 좀 고생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 그래도 너는 모희범님하고 저기 누구지? 뭐가? 뭐? 아니 원래 모희범님하고도 나 진짜 모희범님이 나보다 어린 줄 근래 알았다. 깜짝 놀랐어. 생각보다 아니 젊다라기보다 생각보다 어려요. 깜짝 놀랐어. 어리다고 말할 거리는 아니지. 그렇지. 나보다 형이고 형보다 동생 정도 중간 정도 되니까. 그분도 내 머리 우리가 11살 정도 차이 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참 그래 너무 어릴 때들 어린 모습들을 봤던 사람들이라서 좀 그래. 아 그렇게 따지면 뭐 진짜 요즘 건샵 사장님들 중에 난 진짜 학고방에서 장사하는 모습서부터 건샵 뒤에 그 저기 튜닝룸에서 일하는 모습부터 아 진짜 안 이 형이 건샵 사장들 그냥 연예인이고 배우고 그래서 유명하고 총을 좀 좋아하고 그래서 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 건샵 사장을 다 알아 거의 대부분 아 서로 가니까 혼자만 가고 아니 뭐, 나 솔직히 나도 연예인 씨가 어 이거 부품 이거 뭐뭐뭐뭐 파츠 주세요. 그래서 연예인 알고 지내고 연락하는 건샵 사장이 별로 없어. 내가 친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는 건 지금 이제 이걸 하면서 패치는 많이 주시더라. 거지. 아 근데 이 형은 진짜 전국 방방곡곡 건샵 사장들하고 다 알고 있는 거야. 나는 일본 갔다 왔더니 야 그래서 우리가 뭐 업자랑 유착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럴 수도 있어. 어? 나 다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안 돼. 일본 갔다 왔더니 내가 유착되고 싶어 좀 스폰 좀 받게. 단 이상이 다 망했어. 나는 심지어 부천에 뭘 사러 갔는데? 정원키트? 정말 조그맣게 하시는 분 정원키트? 플래툰 컨벤션 갔다 만나고 그분 그 저기 지금 패치 장사하시는 분. 내가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사업 안 하지만 부산에서 크게 낙감화 하시던 분한테 웨스턴함스 인피니티 사러 당일로 차 몰고 갔다 온 적도 있어. 당일로. 짱이네. 인피니티 뭐더라? 5.1인가? 하여튼 큰 거 웨스턴함스 사놓고 되게 후회했지. 얘 웨스턴함스 건 바레리 길어도 안 맞는구나. 진짜. 그게 아까 하시던 말씀을 좀 이어서 하자면 업자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동호인에서 시작된 분들이 많아요. 무조건 많아. 태반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말 유저 스타트가 많아요. 지금 이제 뭐 업자분들이 돼서 또 서로는 뭐 밥 먹기도 하고 사이도 안 좋고 몇 뭐 편짜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업자 얘기 나왔으니까 그 업자 얘기 한번 해보자.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 건샵 사장들이 친절하지 않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는 좀 사례가 별로 없지. 나는 솔직히 정은 그럴 수 없지. 나는 솔직히 다른 그런 업태와 비교를 해보면 불친절하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고 생각해. 나는 딱 한 번 인상 찌그리는 모습을 본 건 KSC 글록 탄창에 하부 오링을 사러 갔다가 공구가 없는데 좀 이거 오링 좀 갈아주시면 안 돼요? 갈다가 이렇게 인상 쓰는 모습을 한번 봤어. 저 분당에 있는 샵에서. 근데 그 당시에 내가 그 몇천 원짜리 오링을 몇 개 사면서 갈아달라는 그거까지는 안 갈아주셨어도 됐는데 인상 쓰는 모습은 그때 처음 한번 보고 그 이후엔 별로 못 봤지. 나는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모형을 만드는 사람의 특징이 사물을 보고 분석을 해서 과정을 유추하는 게 내 직업이나 마찬가지야. 약간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래. 뭔가를 보고 저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건샵이 불친절하다라는 거에서 다 사람인데 왜 유독 건샵 쪽이 불친절하다는 옛날 얘기 아닌가? 요즘에도 그래? 아, 요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지. 일단 들어봐. 왜 내가 내 분석이 일리가 있는지. 왜? 내가 비슷한 느낌을 받는 게 튜닝샵, 자동차 튜닝샵하고 비슷해. 자동차를 다루는 거는 공업사나 카센터나 튜닝샵이나 자동차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는 같은데 튜닝샵은 유독 좀 불친절하거나 건조가 세다 이런 느낌이 많거든. 근데 또 업자 입장에서는 또 거지 같은 손님도 간혹가다 통통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왜 그럴까 하다가 이제 에어소프트건 건샵도 비슷한 유에서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게 건샵도 그렇고 아까 얘기 바로 나왔던 원래 게이머나 취미로 하던 사람이 샵을 내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일종의 매니아야. 매니아였다가 샵을 내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높을 수밖에 없어. 가치관도 정확하고. 자동차 튜닝도 차지. 비슷해. 자동차 튜닝도 내가 뭐 현대차면 현대차, 기아차면 기아차, 대우차면 대우차를 하나를 미친 듯이 파다가 샵을 내는 경우가 꽤 있거든. 그래서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분들이 분칠절하거나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이 매니아 기질이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나는 봐. 그러니까 옹호가 아니고. 또 난 이렇게 생각해. 그냥 자기랑 안 맞으면 안 가면 되고. 뭐 그렇지. 맞는 샵 찾아서 가면 되고. 내가 말했잖아. 내가 모형을 하는 사람이라 분석을 하는 게 약간 병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변명이 아니고 고인물 수다잖아. 그러니까 수다로 들으면 돼. 수다로. 아니, 또 오해할까 봐. 그래서 자동차 튜닝처럼 매니아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아닌가. 아.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비즈니스 마인드로 있는 건샵 사장님은 또 되게 친절해. 나는 좀 다른 관점은 손님이 별로 없어서. 손님들이 많이 와서 응대를 해야지 서비스 정신도 늘어나는데 장사가 잘 안 되잖아. 성격이지 뭘. 그러니까 약간 건샵은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손님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알려준다. 그것도 그렇고 사실 이게 관련 조항과 법이 그지 같잖아. 스트레스 그지 같다 보면 아웅팡지게 스트레스 받지. 그거 빼시면 안 돼요. 뭐 일단 가져가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프로덕트를 세일즈한다는 것 자체가. 자체가 이미 이렇게 사람이 카테고리에 쌓일 수밖에 없어. 언제나.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일종의 피어의식이나 또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면 왜 이렇게 화를 내? 이런 경우도 봐. 보는데 난 진짜 정말 또 이해도 돼. 그래 열도 받겠다. 나도 아까 얘기했듯이 지읒 같아서 여기에 이렇게 참여한 거니까 그래 이해도 가. 여러 사람이 있는 거니까 다양한 거지 민주주의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유달리 뭘 그렇게 크게 얻어본 적도 없었던 것 같고 유달리 뭐 이렇게 크게 그랬던 것도 중간에 과도기적이었지. 2000년대까지만 해도 튜닝 파츠가 들어오면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갈지 들어갈지 업자도 모른다는 거지. 업자도 모른다. 그래서 내 앞에서 막 이렇게 조립하다가
갑자기 싹 돌려서 야스리질하게 하고 사실 그때가 이런 모습 그때 고정관념이 아직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건샵 사장들보다 일반 동호인들이라든지 게이머들이 더 총을 더 손을 잘 봤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아는 부산에 있는 동생도 최근에는 바뀌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동생도 부품을 이렇게 튜닝 파츠 끼잖아? 제대로 작동을 안 하네? 그럼 일단 야스리 끌질부터 해. 잘 듣고 있니? 잘 봐. 어? 그만 좀 갈아내고. 그리고 매뉴얼 안 입고. 아유 뭐 동호인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거 아니야. 매뉴얼 안 입고 일단 야스리지라는 걸로 유명한 동생을 따는 동생 거야. 있어. 그분은 그냥 어때? 업자가 아니라 동호인? 동호인이야. 동호인. 괜찮아 아까도. 그러면은 뭐. 다음 주에 볼 건데 뭐. 진짜 동호인이야 그냥? 순수 동호인이야. 거기까지. 전모 씨라고. 그래서 오늘 반 업자지 왜 이게 순수 동호인? 그런가? 하지 말라는 진짜 의외로 많이 해 이렇게. 인간적 관계들은 뭐 좀 있죠. 다들 솔직히 얘기해서 업자든 업체하고 우리 이렇게 오래되면 솔직히 근데 인간적인 친밀도까지 끌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다양하니까. 하고자 하는 거는. 나는 그냥 소비자 단체까지만 인 거죠. 우리는 소비자로서 아 너 네, 소비자 단체. 나는 솔직히 협회 뭐 이런 거 생각도 하기 싫고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야 그거는 해봤잖아. 아니 고사. 우리는 협회가 아니었지. 그냥 그 협회라기 전국 협회였지. 그냥 단체였죠 이거. 전국적인 단체. 전국적인 단체. 각 지 도별로 지부가 있었던. 그냥 그런 거였지. 그냥 순진한 사람들끼리 모였던 거지. 오, 근데 예. 전국적인 다단계 아니야? 차라리 돈이라도 좀 생겨. 그러니까 돈벌이라도 좀 했으면. 다단계가 돈이 안 벌어지는 거야. 들어가기만 하는 거고. 걔가 뭘 모르네. 윗대가리들은 벌잖아. 아 윗대가리가 하고 싶었다. 그런 조직이라면 어떻게든 노려볼만 하지. 하여튼 근데 이제 협회는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우리는 이 에어소프트 소비자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소비자로서의 의견을 하는데 뭐 진짜 뭐 게이머로서의 이야기들 우리는 게임을 열성적으로 뛰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그냥 그치 좀 그런 거니까 진짜 그러면 서바이벌 아니 에어소프트 게이머로서의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사람들 우리 모여서 또 만들어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착오 겪다가 아야 해쳐 이런 것도 누군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겠지. 에어소프트 소비자 단체 연합의 궁극적인 목표 그거는 에어소프트 문화가 좀 더 법제화 안에서 잘 움직여질 수 있는 문화가 되는 거를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양성화 시켜서 그래서. 원래 우리 목적은 그 뭐 문화체육 관광부든 어떤 부처에서 스포츠에서 에어소프트 장비가 좀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게이머만이 아닌 그렇죠 유저 사용자들이 그죠.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 정도가 딱 우리가 바라는 거 그 이후는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높으시던 아니면은 똑똑하시고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이 요즘엔 실내사육장도 생기고 건샵 옆에 또 실내사육장도 있어서 컬렉터들도 이렇게 자기 총 우 갖고 와서 빵빵빵빵 쏘고 가고 뭐 이런 문화도 그러니까 솔직히 90년대 초반이나 2000년대 초반은 이 에어소프트 게임을 하는 소위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주류였다면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이 주류는 일까? 라는 퀘스천마크는 있어요. 아닌 것 같고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해. 좀 더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품 자체가 넓어지고 그래야 그것이 더 양성화되는 거지. 사실 다양해져 있고 그러니까 다양해져. 내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나는 이제 2차 대전물을 꽤 좋아하니까 지금 너야말로 많이 여러모로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어. 에어소프트 게임을 아직도 꾸준히 하고 있는 동생들 걔가 와서 걔네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래? 형처럼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형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의뢰를 맡기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라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 형이 얘기하던 것처럼 다양한 근데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수면 밑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뿐이야. 특히
특히 이 2차 대전이나 한국전쟁, 베트남 정도 전까지의 약간 우리 지금으로 보면 약간 클래식한 모델 모형총들은 훨씬 더 폭이 크게 많이 보이거든요. 보이면 사니까. 새 제품이 나오면 그냥 사버리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서 총 하나를 정말 미친듯이 꾸미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많이 봤다. 총 하나보다 총에 몇 개 값이 얹어지고 붙어지고 막 하는 나사 하나를 이게 어디 거냐 뭐 해가지고 나사 하나를 1942 나치가 만든 나사로 찾아? 그 나사가 탄생이어야 되는데 그 제품이 나오는 데가 되게 희귀해서 그거 하나를 구하려고. 사실 나사는 뭐 실물이냐 뭐 레플리카냐의 의미가 없으니까 트리치콘에 들어가는 그 뭐 저기가 얼마큼 구현도가 높으냐를 가지고 따지는 한국에 그 나사 하나를 막 몇만 원씩 주고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너무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주축이 된 레저 문화였기 때문에 90년대 90년대 이 태동기 때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거를 구성하고 있는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력으로 그렇게 유택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문화 자체 성숙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환경은 열악한 거 그대로긴 하지만 그 안에서 문화의 성숙도는 옛날보다 엄청나게 이 열악한 환경 안에서라도 굉장히 성숙도가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생력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 국량 보기 취미생활이든 좀 대단한 거 그러니까 같아. 과거에 비해서 태동기 때와 비교해서 그 경제 규모도 솔직히 지금 다 물 밑으로 수면 밑으로 이제 있으니까 파악이 안 되는 거지. 과거에 비해서 몇 배는 성장을 했을 것이며 그리고 소위 속된 말로 돈 좀 있는 분들이 영위하는 그런 부분도 많다 이거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열 번째로 잘 사는 나라라니까. 돈이 많은 나라야. 네. 근데 우리가 없는 거지. 돈이 많은 나라야. 에이씨. 지금에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한 9개, 10개밖에 안 돼. 에이씨. 근데 에이씨.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좀 침묵을 하고 계세요. 그걸 끌어내는 게 우리 일이지. 그런 사람들이 아, 쟤네들만 두면 안 되겠다. 우리도 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또 캠페인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쑥 들어간 거야. 이거 살짝 던져놔야지. 아, 이거 알았어. 시키면 할 테니까 저질러라고. 아우, 의사도 묻지 말고 의견도 묻지 마. 그 왜 눈치를 줘? 눈치 보이게. 진짜 귀찮다. 침묵을 하고 있는. 아 귀찮다고 하면서 제일 활발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기적이야, 셀피쉬해. 그래서 침묵하는 절대 다수가 샤이 트럼프처럼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수면 밖으로 나올 순 없고. 근데 우리는 그. 그냥 사람들이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아니, 계기를 조성하는 데까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다양함을 인정하고 또 다양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다양하게끔 사시면 그걸로 뭐 된 거지 뭐. 이거 영상 어떻게 나와야 되냐? 진짜 얼마큼을 찍고 있는 건지 생각보다 오래 안 됐어요. 1시간 반 12시부터 좀 넘어서 찍었어요. 매일 하나씩 올려. 매일 하나씩 끊어서 보나? 그러면? 모르죠. 뭐 잘 끊어야 돼. 이게 틀어놓고 잠자기용으로 이렇게 그렇지 떠드는 계속 그냥 들으세요. 라디오라 생각하면 돼. 라디오 영상을 볼 게 없어. 계속 떠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영상 재미도 없고 그런가? 고정돼 있잖아. 그냥 영상을 뭐 재미도 없고 옷을 벗을 수도 없고 다 뭐 보시는 분들이 아니, 남자라 나는 별로야. 요즘 트레이너 하고 아, 그렇게 해서 순간에 트레이너 하고라니. 아, 그러네. 빨리 정하네. 트레이너 하고. 빨리 정해. 끝내게. 앞으로 이제 이게 뭐 사람 우리끼리 뭐 재밌자고 하는 거가 뭐 최우선이기도 하니까 아까 좀 스치듯이 지나갔지만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같이 해서 격동의 세월을 지나왔던 얘기들도 한 번씩 들어보고. 아, 요 얘기 해야 되겠다. 우리가 뭘 끌어간다고 생각하진 않잖아.
우리가 물 끌어가는 건 아니야. 그냥 물꼬를 트는 정도? 제발, 제발. 아니, 제발. 뭐 누구를 대표하고 뭐 끌어간다는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내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스트레스 있어. 왜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작 같아서 내가 씨발 작 같아서 내가 이거 관두기 전에 뭐 하나를 좀... 여기다가 스트레스 푸는 것 같다. 계속 욕을 써가지고. 뭐 하나는 해놓고 내 채널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 엉뚱한 루머 생겨서 그것이 되게 커지는데 내 귀에까지 들려온다면 난 서슴없이 나갈 거야. 서슴없이 접을 거고. 관심 없어, 진짜. 그러니까 억울하잖아! 누구를 대표하는 게 아니야. 족 같아서 4시간 할애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억울한 상황까지 생기면 그렇죠. 그러든지 말든지 말아. 난 관심 없어. 관심 끊을 거야. 이래버릴 수도 있어. 그런 각오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한 번씩은 이 취미를 떠나봤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바이크 때문에 이제 등한시 했었을 것처럼. 바이크가 훨씬 더 재밌고 아직도 재밌어. 저도 사실은 자동차에 좀 이게 취미가 돼가지고 그게 그랬다가 이제 아드레날린 찍고 나서 야 이거 에어소프트건이라 좀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구나. 살상무기구나. 내가 배우고 연습했던 기술이 잘 쓰면 셀프 디펜스요. 남을 도울 수 있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충분히 잠시 꽤 많이 걸리겠지. 한 5년 그래서 5년, 형 5년? 그래서 그 다음에 에어소프트건 다루고 이러는 것도 후배들한테 많이 얘기해주고 잔소리하지. 아 야 좀 치워 이렇게. 아니 손이 자동적으로 나가 이렇게 돌리게. 살짝 웃으면서 하면 좋을 텐데 그 표정으로 하면 다들 긴장. 이런 표정하지. 그러니까 많은 막 이런 우려들을 하는 소리도 있었어요. 옛날서부터 장난감 총을 좋아하고 파워를 높이는 거에 꽂히면 결국은 실총에 근접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 아니냐라는 막 그런 우려 섞인 얘기들이 옛날부터 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경찰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도 있었고. 근데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고 뭐 이러면 씨발 밀어버리냐? 근데 제가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사고의 비약이야 그건. 장난감 총이 더 좋아졌어. 실총을 동경해서 어떻게 보면 장난감 총을 만지기 시작했다면 나는 장난감 실총과 장난감 총인데 뭘 가질래? 그럼 난 장난감 총을 맞을 거지. 실총을 구경하고 장난감 총을 갖지. 다시 얘기하자면 나 요즘 튜닝 파츠들이 되게 재밌게 나왔잖아. 잘 맞더라고. 메이플라워에 뭐 60도 50 아 60도 70도 80도 써보면 옛날 호프 그럼 시커매가지고 뭐 이건데 뭐 근데 메이플 색깔별로 다 있는데 다 껴보면 뭔가 조금씩 달라. 또 어디 얜 집탄성이고 얜 사거리라는데 어? 야 요즘 진짜 좋아졌구나. 이 형 눈도 침침하면서 스티플링까지 하더라. 그래 그래 이제는 장난감 총을 갖고 노는 또 다른 영역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다양해. 다양하고 내가 사고를 얼마나 다양하게 보려고 노력한다면 여전히 아직도 재밌는 부분이 있어. 네. 그리고 솔직히 절대적으로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맞아서 뭐 근데 절대적으로 룰을 지켜야지. 모든 총기는 물론 장전돼 있다. 총구 방향은 언제나 아 맞아. 형 저번에 그 얘기 했었잖아. 뭐? 고글을 살 때가 없다. 아 총은 살 때가 많은데 장난감 총은 살 때가 많은데 마트에 가서 고글을 살 때가 없다. 정말 짜증나.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안전하게 어린이용 장난감 총을 사주려고 해도 고글이 없어. 정말 저기 국내용 에어소프트 그 애들용 만드시는 분들 제발 마트에 납품하시면 고글도 좀 같이 납품해 주세요. 정말 고글 사기 힘들어요. 의외로 엉뚱하게. 아니 씨발 0.2줄이 그렇게 0.14줄 0.2줄 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제약을 걸어놨다면 실제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 애들을 위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라든지 대책이 해서 행동을 하든지. 고글 사기 힘들었어. 아니 씨발 애들용 고글 총을 쏴서 범죄를 일으킨 새끼들만 잡으라고. 이 0.2줄 이상의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을 잡아가지 말고 술 안 먹고 이렇게 격해지냐. 너 왜 그래 그만해 이제. 그러니까 그만해. 안전장구나 보호장구도 좀 같이 좀 발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용은 마스크 좀 쓰면 이렇게 목 있는 데나 한 가슴 정도까지도 좀 가려지는 거 하면 애들용도 풀페이스 있었으면 좋겠어. 좀 라이트하게. 뭐
그런 것들을 그게 대단히 시작이지 않을까? 원래는 문화를 하는 건 애들부터도 가르쳐 나가면 충기 바리에이션은 비비탄 그 0.1줄 이하콘 어우 엄청나게 많은데 고글은 없어. 그러니까 안전 요즘에는 페이스 마스크도 제대로 없고 아까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요즘 아이들이 뭐 자전거를 탈 때든 뭘 탈 때든 안전모라든지 안전장구 그렇게 열심히 채우고 있고 그걸 당연시하는 문화가 정착이 됐는데 왜 장난감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등한시하고 있냐는 거지. 왜냐면 아직 문화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민성이한테 갖고 있던 재고를 두 개 얻어서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갖게 되고 뭐 이렇게 됐지. 애들은 이제 시골 가서 어디 멀리 시골 같은 데 가서 이제 지들끼리 놀 때는 늘상 고글을 껴야 된다. 정확히 숙지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얼굴을 겨누지 말아야 되고 핑거세이프도 꼭 지키라고. 한동안 들어오던 수정탄 고글 다 들어있어. 중국제는 그래도. 물론 쓸 수가 없지. 이렇게 왜 중국 애들은 다 이렇게 얼굴이 좁나? 중국 사람들은? 그래 그거 진짜 총기마다 하나씩 넣어주든가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시행하고 있다 그러든지 참 답답해 그분들은 보시진 않겠지 보실 수도 있고요 아 난 친한 분들 몇 분 계시단 말이야 그래 너 때문에 유착됐다고 얘기 나온 거야 그런가? 형은 나 때문에 같이 유착됐다고 얘기 듣는 거야 참, 나는 사실 제 얘가 건샵 사장들 많이 알아 얘도 과거형이죠 과거에는 알았지. 요즘엔 다 빠져나가라. 아까 얘기했잖아. 다 망했다고. 네, 다 빠져나가라. 편안하게. 나는 이렇게 딱딱딱딱 옛날 모습 다 지적할 수 있어. 자, 오늘의 마무리. 마무리가 뭐가 있나? 없어요. 뭐 이렇게 수다가 간 거고 뭐 여기서 그냥 재밌게 들으실 분이 있으면 듣는 거고. 이 고인물의 수다는 뭔지 모르겠고요. 만약에 어떻게든 잘라서 방송됐는데 호응이 좋다. 그러면 몇 번 더 해볼게요. 게스트도 좀 초대하고 그래서 아주 허심탄회한 물론 뭐 정확한 지명과 정확한 인물의 이름 정확한 업체명 이런 건 안 올리겠지만 뛰시네 다 문자로 붙여가지고 모희범? 모사모? 나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난 누구라고 언급한 게 아무도 없어 우종환? 아 그렇구나 유명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모용이? 아이 그 사람 정찬! 이미 나왔잖아. 여기 나와있잖아. 유명한 사람 또 누가 있어? 이슈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올 수 있을까요? 뭐 어디 갑자기 아이돌 걸그룹이 걸그룹이 튀어나와서 저 사실은 컬렉터였어요. 뭐 이런 수 있지. 어? 아니 우리가 그 정도 때 급도 아니고. 그러지 않는 한 뭐 그러고 하여튼 재밌게 얘기했고 이제 좀 적자 지금 몇 시냐? 1시 몇 분이야? 1시. 넘었어요. 나 내일 아침에 또 1시 넘었어요. 6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1시 40분이야. 1시 40분. 아 뭐 이제 그만해 그만해. 네. 네. 그만. 뭐 다음 기회에 또 뭐 그래. 자 그럼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